안녕하세요. 송경희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금수 마을에 자갈밭에 제가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낚시를 나와가지고 지금 캐스팅은 몇 번 해봤으나 태극채팅은 몇 번 해봤으나 지금 노래미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캐스팅을 하고 나면은 고기 잡는 거는 우리 낚시TV님께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캐스팅을 한번 해볼게요. 우와! 고무고무 캐스팅! 아. 와, 진짜. 여러분들, 많이 지금 거의 줄을 다 풀은 것 같습니다. 조금 때 안 남았네요. 한 30m 전방쯤 남았겠습니다. 자, 캐스팅은 내가 해주고, 입질 들어오는 나머지는 우리 낚시TV님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 좀 쉬게 해주세요. 지금 저 자세는 낚시TV님께서 저 자세는 낚싯대를 땅에 안 놓고 손으로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자세입니다. 이따가는 저랑 캐스팅을 하면서 캐스팅 자체를 좀 기억을 했는데 모래바닥에서 이따가지 저하고 애들 캐스팅 하면서 자갈밭에서 캐스팅과 모래에서 캐스팅과는 차이점이 그래서 납니다. 자갈밭에서 굉장히 더 어렵죠. 자, 그게 왜 어렵나 하면은, 모래는, 진짜 그대로 모래가, 여기에서 지금 자갈밭에서만, 자갈밭에서 보면은, 캐스팅 하려고 하면은, 내가 중심을 제대로 못 잡고, 이게 자갈을 미끄러봤어. 이게 자갈을 미끄러봤어. 그러기 때문에, 딱, 이렇게 딱 힘이 들어갈 때, 딱, 캐스팅이, 진수리 캐스팅이라서 앞에서 딱 들어갈 때, 발 딱 들을 때, 앞에 발가락으로 힘을 줄 게 아니고, 이제 발가락으로 햇바위에서 힘을 줄 게 아니고, 다시 뒤꿈치로 한번 해보세요. 뒤꿈치로 실어보세요. 딱 붙죠? 자, 뒤꿈치 버튼 먼저 주면서, 뒤꿈치 자체를 먼저 주면서, 이렇게. 뒤꿈치를 예를 들어서 모래에 묻는다 생각하고 그한테 발을 올라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 어깨만큼 벌어지고 그렇죠? 자, 다음에는 이거 이제 고기가 물리든지 안 물리든지 다음 잡히 저거 걷어볼 때 다음에 캐스팅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포인트를 제가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좀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안한 곳인가. 가족 낚시터 자리입니다. 자, 가족 낚시터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 화면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낚시를 하고 있는 자리는 지금 요 자리고요. 자, 요렇게 다리, 지금 화면이 자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본다 하면은, 전부 다 들어올 수, 사람이 다 걸을 수, 들어올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 위에 요게 이렇게 본다 하면은, 지금 길이 보이죠? 내려오는 길? 자,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저 위에 보면은, 저 집이 하나가 보이시죠? 저거 남녀 화장실입니다. 남녀 다 돼가 있습니다. 구분 다 돼가 있고 화장실은 항상 깨끗합니다. 저기에는 매일같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씩인가 제가 청소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 자리가 그만큼 저 화장실이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다른 데로 또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리는 상태는
전부 다 낚시터로 가는 길이고, 그래서 제가 돌려봅니다. 자, 자 여러분들 지금 저 앞에 보시게 되면은 화면에는 지금 들어오실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앞에 보면은 사람이 낚시하는 한 사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저기는 저 자리도 제가 원투 자리라고 제가 많이 올렸던 자리입니다. 저 자리도 자 앞에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렇게는 지금 우리가 낚시를 하고 있는 자리고요. 낚시를 하고 있는 자리고 그 다음 저 저기에는 지금 저 자리는 제가 하공치 잡으러 가는 데입니다. 저 바위가 좀 높은 바위가 있잖아요. 저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돌리보게 된다면은 조금 더 돌리보면은 지금 저 바위에서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바위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기에서 이렇게 조금만 더 내려오게 되면은 송정 쪽을 바라봅니다. 송정 바로 저태입니다. 저기에서 캐스트 저 원투 낚시를 하도 되고 거기에도 가족 낚시터 자리입니다. 저기도 자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카페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카페 하나 있는가 거기에서 내려오시면 송정 쪽에서 들어오신다면은 거기에 절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절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한 바퀴 이제 다 돌아온 상태거든요. 자 다 돌아온 상태고 이렇게 제가 포인트를 이래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기는 우리가 지금 낚시를 하면서 지금 고기는 뭐가 올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고기 나오는 거는 제가 그 사진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고요. 더 좋은 그림이 나온다면 바로 영상을 한번 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감사합니다.